안녕하세요. 포마샵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두 직선이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그렇죠? 길이와 y절편 또는 정점을 지난 직선 또는 두 뭐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등등. 하여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미지수 두 개짜리 놀이니까 잘 구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배웠던 게 우리가 점과 직선을 배웠으니까 일단 직선들 두 개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 거야. 두 직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쵸? 따라서 직선과 직선을 갖고 놀기 시작하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두 직선의 뭐다? 위치관계, 위치관계. 위치관계, 두 직선 위치관계, 그쵸? 그래서 두 직선은요, 좌표 표면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보통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보통이죠, 그쵸? 근데 두 직선이 특별하게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죠. 또는 두 직선이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일치.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가 두 직선에 위치한 게 모든 것들이다. 그쵸? 모든 것들이야. 자, 그래서, 근데 연립방정식과 맞물려가지고, 왜냐면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볼까요? 자, 일단, 자, ax 더하기 얼마야? by 더하기 얼마? c equal 0. 드르륵. 얘를 1번 직선이라고 할게. 1번 직선. 다음,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equal 0. 드르륵.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할게. 1번 직선. 어차피 좀 이따 증명을 다 해주겠지만, 일단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놓고요. 써놓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A 프라임이란 뭡니까? A요. 즉, X의 계수의 B. B 프라임분의 B요. Y의 계수의 B. C 프라임분의 C요. 상수항의 계수의 B. 그죠? 저 비율을 써놓은 다음에. 여기 있던 X의 계수의 비율. 그 다음에 Y의 계수의 비율. 이놈이.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줘요. 그쵸? 기울기. 그래서 즉, 요 X의 계수의 비율과 y의 계수의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렇게 독해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독해해. 이것이 당연히 같지 않다. 이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요. 이 계수의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지 않다. 이렇게 독해야겠죠. 그렇죠? 다음.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이제 기울기가 같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르면은요. 기울기가 조금이나 다르면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어. 근데 기울기가 같으면요 여기까지 봐줘야 돼요. 여기까지 봐줘서 여기 있던 요 x, y의 계수의 비율이 만약에 같다면 이제 여기까지 봐주는 거지. 그래서요, 이건 상수항의 비율이잖아. 요게 y 절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요. 자, 이것이 x, y의 비율이 같아서 즉 기울기가 같을 때 이것마저 같다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다. 즉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이 같은데 요것이 다르면은요,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달라. 이렇게 독해 되면요, 평행한 게 되는 거지. 그치?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해 놓고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일반형 쓴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갖고 와서 독해할 수 있다고. 자, 출발해 봅시다. 자, 일단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요 1번 하나 둘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요, 예,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치?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요, 평행한 거죠, 평행. 평행. 얘는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 일치. 이런 거잖아, 그쵸?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세 가지예요, 그쵸? 세 가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이건요, 언제 이렇게 되는 거, 얘는요, 이거 좀 나눠줄게요. 요거는 보통 두 직선에 뭐만 다르면요, 기울기가 다르다예요, 그쵸? 기울기가 다르면, 그러면 만나는 거지, 뭐, 그쵸? 어떻게? 한 점에서, 그쵸? 길이가 좀만 달라도 언젠간 만나, 그쵸? 한 점에서 만나. 얘랑은요,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 같아요. 얘도 기울기가 같아요. 그리고 얘는요, 못까지 같죠? 얘는요, y절편도 같은 거지. 근데 얘는 y절편은요, y절편은 같지 않은 거잖아, 그쵸? 요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기울기와 y절편을 보기 위해서 얘를요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바꿔주면 일치함수를 좀 바꿀게.
물론 비가 0이 아니란 상태에서만 얘기할 수 있다 그때는. 그렇죠? 하여튼 넘기고 넘겨서 b로 나눠주면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 얘나 얘나 그죠? b가 0이 아니면 이런 y는요 마이너스 b'분의 a'x 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뭐 한 거냐면 이거 넘기고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준 거야. 얘도 넘기고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준 거지. 그치? 됐어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굳이 원래는 이거죠. 방정식 입장에서는요 1번과 2번 연립 방정식이요 몇 쌍의 해?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잖아. 한 쌍의 해. 그거 보자마자 연립방정식, 2원일차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중2 때 연립방정식 할 때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이 x equal alpha, y equal beta라고 할까요? 이렇게 x는 alpha, y는 beta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죠. 그렇죠? 연립방정식 해가. 이거는요. 동시에 만족하는 x, y가 없죠? 이건 해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 얘는요. 이 직선이 있는 점들은 다 동시에 만족한 점들이죠. 사실 똑같은 놈들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지금은 이제 뭡니까? 연립방정식에 관한 내용이죠. 연립방정식. 그래서 한 쌍해가 있다. 두 직선이 한 점에 만난다. 한 쌍해가 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기위가 다르다. 다 같은 이야기고. 요거는 결국 어떻게 여기 있던 요 놈과 요 놈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즉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1번 직선의 기울기와 다음 여기 있던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는 1번 직선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b'a' 이라고 하는 2번 직선의 기울기가 같지 않다.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죠? 얘랑 얘랑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쵸? 바꿔주면 따라서 a'분의 a하고요 b'분의 b가 같지 않다. 이게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쵸? 아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바꿔서 난리 쳐가지고 기울기가 같지 않다는 게 아니라 바로 갖고 와. a'. b'. 바로 갖고 와서요. 그 x의 계수의 비율, y의 계수의 비율이 같지 않으면 기울기가 다르다. 같지 않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은 길이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방정식 입장에서 연립방정식이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몽창 다 같은 이야기. 알겠냐? 몽창 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바꿔서 풀지 말고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얘는 진짜 기울기가 같다니까. 이게 아까 기울기가 다르다였었잖아.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이게 기울기가 같은 거죠. 뭐. 이게 이거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 굿. 근데 이번엔요. y절편이 높이가 달라야 돼요. y절편이 다르다는데. y절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 따라 똑같아요. 마이너스 bc와 마이너스 b'c'. 이게 같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달라야 돼. 여전히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얘랑 자리 바꿔주면은요. 따라 결론 b'분의 b하고요. c'분의 c가 같지 않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뭐예요? c'분의 c 이거는 같지 않다. 즉 이 상태가 뭐냐면은 즉 xy의 계수의 비율은 같고 상수항의 비율은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달라. 두 직선은 평행해. 평행한 순간에 만나는 점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동시에 만족한 지점이 없으니까 연립방정식 해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간단하죠. 얘는요 이제 기울기도 같고 바로 쓸까요? 기울기도 같고 y좌표마저 같으니까 b다 여기 c'. 이것이 몽창 같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아, 이렇게 XY의 계수의 비율이 같아서 기울기도 같은 거고 다음에 상수항마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사실상 똑같은 식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몇 배 하면은 똑같은 식이 돼. 따라서 사실상 1번과 2번 식은 같은 식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직선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런 상태에 빠졌으면요. 두 직선은 일치하는 거고요. 일치하는 순간에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냐? 됐어요? 여기까지 1달러. 연습. 이제 저게 이해가 됐으면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이해가 되는 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2원일차 연립방정식이요. 보자마자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야 돼. 연습.
연립방정식 풀어볼까요? 네, 이기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2x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 풀래요. 물론 풀긴 풀면 풀어야겠죠. 가감법을 쓰던 뭐 대입법을 쓰던.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죠. 그렇죠? 비율 봐봐. 2, 여기 1 보여? 1 보이죠? 자, x의 비율 2분의 1 y 계수의 3분의 2 2분의 1과 3분의 2가 같아? 다르잖아. 다르니까 이건요, 얘랑 얘랑은 지금 기울기가 서로 다른 상태죠. 길이가 다르니까 얘는 저 죽었다 깨나도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야. 알겠냐? 길이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쵸?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할까요?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위에다 몇 배? 두 배 해주면 어떻게, 두 배 주면 얼마입니까? 예. 2x 더하기 4y는 6이고요. 밑에 식은요, 이거 뭐, 이렇게 맞춰줘서 다 알죠? 빼주면요, y가 1 나오고요. y가 1이니까 x는 1. 즉, 1,1. 1,1 넣어주면 성립하고 성립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1. 즉, 일단 1번 직선 대충 그릴게. 2번 직선 대충 그려서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1,1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됐어요? 근데 굳이 풀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 상태에서 바로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알아야겠고, 기울기가 다르다? 알아야겠다, 이거죠. 어? 그 다음에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난다. 다 끝났잖아. 똑같은 이야기야. 길이가 다르다.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똑같은 이야기. 알겠어요? 다 같은 이야기. 또 연습. 이렇게 있어. 이번엔 이렇게 있어요. 그쵸? 볼까요? 봤더니. 풀지 마. 봐. 2분의 1. 어? 4분의 2. 어? X의 계수의 비율과 y의 계수의 비율이 같네. 그죠? 이거 뭐야? 이건 두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야. 실제로 넘겨서 나눠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넘겨서 나눠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두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같은 상태. 알겠죠? 근데 상수항 비율 봐봐요.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른 거지.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달라. 어떻게? 두 직선이 뭐야? 지금 평행한 상태다. 평행하니까 연립방정식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왜? 교점이 없으니까. 동시에 만족한 점이 없다고. 다 같은 이야기. 알겠냐? 여기에 빠져있는 거야. 다 같은 이야기. 이해 갔나? 마무리. 만약에 니들한테 이걸 물었어. 풀기도 전에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어? 2분의 1, 4분의 6. 이거는 뭡니까? 이건요? x, y 계수의 비율이 같고요. 상수항의 비율까지 몽창 다 일치하잖아. 기울기도 같고 y좌표도 같아. 사실상 똑같은 직선인 겁니다. 이 두 번째 걸 2로 나누든 여기다 두 배를 하든 똑같잖아. 똑같이. 따라서 얘는요 두 직선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거 연립방정식 풀래, 어차피 두 배 가지고서 변면 빼봤자 0은 0이라고 하는 부정형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직선이 있는 점들, 이 직선이 있는 점들은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직선이 있는 점들은 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해가 무수히 많다? 응? 일치한다. 기울기, 와이좌표는 몽창 다 같다. 예,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과 다음에 보니까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이원일차 연립방식의 해에 한 쌍의 해가 존재해, 해가 없어, 해가 무수히 많아.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항상 이렇게 1차 방정식, 1차 함수꼴로 바꿔서 얘기하지 말고, 바로 x, y 계수의 비율이 뭘 결정해? 기울기를. 그 다음에 저희 또 y절편에 관련된 게 뭘 결정합니까? 아, 요 상수항의 비율까지가 y절편이 같다, 다르다. 이걸 결정한다. 요것만 가지고 끝이죠. 그쵸?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비율이 달라, 기울기가 달라? 정리. 정리. x, y의 기울기가 달라? 응, 기울기가 달라?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 한 쌍의 해를 가져? 다 같은 이야기. 기울기가 같아? 그럼 여기까지 봐줘야죠? 기울기가 같은데 y좌표는 달라? 기울기 같은데 y좌표는 달라? 평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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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아? 교점 없어?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 해가 없어. 알겠냐? 다음. 해봐. 여기 있던. 여긴요? 일치. 기울기도 같고 y좌표도 같죠? 일치했다는 얘기는요? 교점이 무수히 많죠? 직선인 점들은 다 되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일달라. 자, 마무리 하나 더. 여기 있던 교점이 하나일 때 이게 특별한 경우 하나 있어요. 이따가 또 연장해서 할 텐데, 교점이 하나일 때 특별하게 먼지 1번, 2번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옛날 수직으로 만날 때요. 수직으로 만날 때는 다음과 같아. 이건요, 요거 다음 강의 때 해줄게. 봐요. 1번 직선의 기울기를, 이거의 기울기를 잘 들어.
이거의 기울기 선생님 M이라고 할게요. 다음에 이거의 기울기를요 M 프라임이라고 하자. 알겠냐? 자 기억해라. 기억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 두 직선 1번과 2번이요 수직으로 만났다. 수직으로 만났지. 한 점에서 만났는데 수직으로 만난대 라고 할 때 항상 뭐야 따라 이때는 항상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냐?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이거는 Y 이 이유는요 다음 때 증명하도록 하고 그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다음에 증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봐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마이너스 1이면 이거를요 저 일반 영일 때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아까 원래 저기에서 일로 와봐.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 b분의 a였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 프라임으로 a 프라임이잖아. 그쵸? 따라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요. 자, 이 기울기 m, 요 m이 얼마냐면요. 지금요. 마이너스 얼마야? b분의 a가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으로 a 프라임이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잖아. 곱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알겠냐? 마이너스면 수직이라고. 따라서요. 마마는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죠? 분모 p, b 프라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분자 a 프라임이요.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 돼서 넘어가면 따라서 결론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 얼마야? 0 이거야. a 곱하기 a 프라임 더하기 b 곱하기 b 프라임이 0이면요 뭐다? 이게 수직 조건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서 뭐가 수직이라고? 얘랑 곱해! 얘랑 곱해! 더해서 얼마? 더해서 0 나오면 수직이야. 다시 한번 얘랑 곱해! 곱해! 더해서 0 나오면 수직이라. 0이 안 나오면 수직이 아닌 거죠. 연습 여기서 잠깐 쓸게요. 자, EX 빼기 3Y는요 5가 있고요. 여기에요 X 다음에요 3X하고요 여기 얼마? 여기? 마이너스 2와 할까? 이게 6이 있어요. 자, 볼까, 이거? 봐요. 곱해, 2, 3은 6. 곱해, 마이너스 6. 더해서 0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거다. 알겠죠? 됐어요. 볼 것도 없어. 곱해, 6. 곱해, 마이너스 6. 곱해, 더해서 0 나오면 수직인 거야. 실제로도 넘겨서요? 나눠주면 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길기는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2분의 3.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왜? 아니, 우리가 지금 출발한 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면 수직이다. 이건 다음에 증명하도록 하고 이런 상태가 수직 조건인데 그냥 넣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형일 때 맨날 기울기 구해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를 하지 말고 바로 곱해 더해서 0 나오면 뭐다? 수직이다까지 기억해 둡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달라. 그래서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우리 어떻게? 두 직선의 일반형으로 주어 있을 때 얘랑 비율이 같으면 다르면 얘랑의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돼? 계수의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돼? 아, 기울기가 달라. 한 점에서 만나. 얘랑 비율이 같아. 기울기가 같아? 여기까지 쳐다봐. 여기까지 같으면은요. 일치하는 거죠? 여기가 다르면요. 평행한 거죠. 그쵸? 이해 갔죠? 수직 조건은요. 곱해! 더해서 0 나오면 수직이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